이렇게 서류를 잘 써가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해가지고 뭐 간결하게 쓰고 숫자도 넣고 쓰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PT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보죠. 예, 보죠. 그럼 PT 면접 때는 어떤 걸 좀 잘해야지 뭐 합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보통 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도 굉장히 어렵게 보지만 네. 이런 발표 평가, 네. 대면 평가라기도 네. 하고 보통은 코로나 코비드19 전까지는 전부 다 대면 네.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세종이나 네. 그 관련된 해당 기관에 있는 곳에 다 올라와서 심사위원들을 앞에 두고 네. 이제 내가 발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때는 그거를 전부 다 화상으로도 많이 했었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 다시 이제 또 올해부터 네. 다시 또 대면으로 많이 들어가서 네. 어차피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이 좀 덜 했었어요. 정보 전달도 잘 안 되고 네. 내가 좀 실수해도 안 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보고 하니까 네. 컴퓨터 옆에다가 대본을 탁 걸어놔요. 그렇죠. 걸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줄줄줄 읽으면 되죠. 근데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쵸. 이렇게 계속 보고 읽을 수도 네, 없고 다르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진지성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려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의 연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제 딱딱하게 얘기하고 뭐 이제 숙련이 안 된 것처럼 하게 되면 좀 이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현실성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를 손짓발짓 해가면서 그 개개인의 어떤 이제 심사위원들과 아이컨택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또 막 중구난방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딱 임팩트 있게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참 그 대표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뭐 국가처럼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네. 뭐 이제 창업하는 이제 기업에 뭐 예를 들면 청년 창업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정도 청년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 치고 뭐 대외적인 관계가 좀, 그쵸, 좀 그쵸. 어렵다거나 말주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년 퇴임하고 하시고 난 이후에 네. 내가 이제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신분도 오면 뭐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창업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 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어갖고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외적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PPT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이 되죠 막. 그래서 이 PPT를 그렇게 하지만 이제 보면 엄청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에 좀 정해져 있는 게 네. 있어요. 실제 보면 일단 첫째는 일단 PPT를 보면 PPT가 네. 모든 창업기업에 다 하질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년기 또는 이제 어린아이 또는 네. 이제 이런 갓난아기라고 보는 거죠. 갓난아기한테 뭐 뛰고 이제 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뭘 만들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걸어가기도 힘들었겠는데 네. 뭐 걸어가면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해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저기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저기 그 저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창업디딤돌 사업이라는 이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표 평가를 지양하는 빼죠. 서류로 평가하게끔 하기도 하고 네. 또 서류로 평가 그건 매년 바뀌기도 하는데 네. 서류로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또 발표 자료를 이제 간소화합니다. 왜냐하면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릴 네.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정말 별로 안 좋은 사업성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잘 표현해가 그쵸, 예. 시각화가 잘 돼갖고 퍼포먼스 잘 돼갖고 심사위원들이 탁 꽂히면 네. 괜찮네 네. 이래 되는 거고 그쵸. 정말 좋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잘 안 돼서 차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 발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하자 뭐 대면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정해져 있는 약식된 PPT 자료 포맷을 줘요. 여기에서 요 형태대로만 내용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다. 동일하게 보겠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발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자기의 정해져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포맷에, 마스터 포맷에 자기의 내용을 스스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네. 이제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구성이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시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한 20분, 보통 15분 발표에 15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고, 네. 20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럼 내가 얼마나 만들 거냐. 보통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내가 말을 빨리 해서 많은 페이지를 빨리 주겠다. 네. 이렇게 되면 전달 얘기가 좋아. 뭐 많은 얘기를 들어버리면 전달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이지를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적당한 어떤 시간 동안 그쵸. 내가 얘기를 전달을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장당 1분이에요. 그럼 내가 15분 발표하겠다고 하면 네. 15페이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간지 표지 빼고, 네. 편지 가지 이런 거 빼고, 실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15장이면 되고, 한 장당 1분 정도 하는 거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건 약간 편법이나 요령인데, 네. 심사위원들이 언제 심사를 하는지 봐야 돼요. 내가 누가 심사위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발표 시작하면 그 사람 발표자의 원래는 발표자의 이 말 하나 하나를 다 기다만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서 15분 그쵸, 동안. 그렇죠. 15분 동안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그 심사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발표를 네, 하면서. 그런데 네. 문제는 심사위원이 많아요. 그것도 앱업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느 뭐 이렇게 보다 들으면서 이제 써야 돼요. 근데 들으면서 쓰면 내가 얼마나 이게 또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인사하고 이제 시작하죠. 네. 시작하면 전부 다 이렇게 경청을 해요. 네. 보죠. 막 보고 있다가 한 3, 4분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쓰는 거를. 네. 그럼 이제 들으면 쓰는 거죠. 들으면 네. 쓰다가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듣고 쓰고 듣고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지나면 끝나요. 네. 그럼 마지막 3분을 또 이제 노래 들어요. 경청을 하죠. 그럼 뭐 그 말인즉슨 가장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언제냐. 그럼 초기 3분, 마지막 3분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3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집중 있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네. 마지막 3분에서는 네. 이거 돈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초기 3분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발표 자료 양식대로 쭉 지나가면 시작이 이래요. 그 앞에 처음에는 내가 이거 개발 배경 네. 이래 이런 시장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이게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정도 한쯤에 개발 목표 그래서 내가 이걸 개발하겠다. 네. 그리고 개발 과정은 이렇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개발 목표가 뭐고 개발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이것들은 네. 중간에 나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약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다 했는데 네. 어떻게 개발할 거죠? 다 발표했는데 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만들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네. 이 얘기를 그때 해요. 네. 아까 발표 다 했는데 네. 발표도 다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지. 왜? 그분들은 이제 쓰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네. 뭐든지 간에 그 사업의 초기 처음에 네.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기 전에 네. 맨 첫 페이지에 이제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요. 네. 이게 왜 여기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네. 내용, 개발 내용, 그리고 개발 성과, 네. 그리고 정량적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그러니까 사업성 네. 이런까지 한 장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를 임팩트 있게 딱 얘기해요. 1분 동안. 1분 동안 그거를 딱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수요 기업이 거기에 뭐 LG가 붙었다. 삼성이 네, 붙었다. 네. 뭐 아니면 수요 이게 지금 글로벌 어딘가에 나간다. 혹하는 어떤 이제 그 사람이 내 거에 집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혹한 내용들을 서두에 다 던져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내 거를 이거는 이런 이유로 내가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 이런 목표를 만들어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이게 뭐 LG에 갈 거예요. LG랑 구매 계약서가 되어 있고 사업은 연 매출 뭐 1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되어 있어요 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집중을 초반에 딱 하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중간에 약간 좀 이제 기술 개발 내용 이런 거 할 때 네. 이제 뭐 이제 쓰고 네. 그 마지막에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모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네, 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기업들 과제에서는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업성을 그때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삼성과 LG 또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계약서라든지 구매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면 내한테 1억을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결국 난 이런 기업과 이런 계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성공해서 나는 100억 연간 100억 또는 뭐 30억 네.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있자야 됩니다. 초기에 아. 사업 개발 요약을 얘기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네. 발표 시간을 중요해요. 발표 시간이 15분이면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발표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한 3분 전 이렇게 1분 전 이렇게 종을 땡땡 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자기는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게 심취해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 안 갔는데 뭐 한 3분 남았으면 3분 네. 종 딱 치면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 하얘져갖고 막 정작 중요한 게 뒤에 있는데 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막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면 내가 실제 이게 이런 정작 중요한 사업성이나 계약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얘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제일 중요한 거는 15분 동안 내가 시간이 배정받았다고 하면 15분의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건 연습을 해야겠죠. 대표님이 그 발표자가 네. 사업 계획 발표자를 미리 PPT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몇 번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부드럽게 15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네. 로봇처럼 이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는 뭡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는 요렇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게끔. 네, 그쵸, 그쵸.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런 필요성이 생겼고 이런 필요성으로 우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개발할 순서대로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거를 물 흐르듯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좀 가장 좀 이제 또 포인트가 15분이면 14분 30초에 네. 끝내야 돼요. 왜요? 왜? 14분 30초에 끝을 내고 네. 이건 내가 몇 번 해보니까 그런데 네. 30초 동안은 진짜 약간 좀 나부끄럽긴 한데 네. 진짜 나부끄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탁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끝났구나 생각할 때 30초 동안 이제 뒤에 PPT를 보는 게 아니고 정면을 보는 거죠. 네. 정면을 봐가지고 그 개개인의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지금까지 제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네. 이 사업에 누구보다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준비도 정말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에 된다 그러면 저한테 1억을 투자해 주시겠지만 네. 이걸 통해서 저는 100억, 10억, 100억, 1000억으로 회사의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믿으 뭐 저의 어떤 이런 진정성을 믿으시고 꼭 저를 선정해 주시면 국가와 그리고 이제 국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뭔가 진정성이 약간 좀 이제 서로 이제 좀 억울해지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30분 동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딱 틀려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3분 동안 본다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안 쓰고 보거든요. 아, 예. 볼 때 그 마지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딱 임팩트가 있게 와요. 아. 그걸 그냥 안 하고 딱딱하게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하는 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 발표할 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자료 시안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발표 자료가 이 사람들이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처음부터 보다가 중간에 자기 것도 뭐 하겠지만 네.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딴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저 자료 되게 신기한데? 저게 저 꽃잎이 저렇게 흩날리는 걸 어떻게 하고 있지? 특수효과 이런 거요? 예. 뭐 화면이 촥촥촥 보이는데 막 와 저건 어떻게 한 거지? 저 PPT 했을 때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영 딴 거에 집중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간결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들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막 온갖 거기서 날아가는 거죠. 막 사면 날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이런 거. 네. 자기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줘가지고 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어떤 촬영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보여주려는데 자기는 끝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컴퓨터마다 이게 버전마다 또 컴퓨터 또는 프레젠테이션 PPT 버전마다 틀려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 또는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안 나와. 네, 네.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 발표는 끝났어 그냥.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네. 것들을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그걸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상으로 보여줄게 있다라고 하면 네. 영상이 아니고 그림을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어떻게든 짧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네, 소리를 나오겠다 라고 하면 그거를 자막을 밑에다가 말려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는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한 게 낫지 글로 표현한 게 낫지 그런 거 음성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려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가 훅훅 날아가고 이러면 더 네. 어지럽다. 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최대한 깔끔하고 깨끗하게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게 네. PPT 자료를 만들 때
유리하죠. 어.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PT를 합격하면은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성공하면 그렇죠. 네, 성공하면 받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뭐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에 예산을 짜고 이걸 이렇게 쓰겠다고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다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삭감을. 삭감하죠. 네. 보통 몇 프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 삭감은 이제 좀 경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두 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 예를 들면 10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1억 주어가 10억 예산을 잡아놨다 네. 라고 하면 네.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1억 보통 1억 정도 잡아놓고 10개면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억 주면 돼요. 1억 네. 주면 그렇죠. 뭐 깔끔하게 끝나는데 네, 깔끔하게 끝나죠.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네. 예산이 줄었다. 10억이 네. 아니고 뭐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갈 때 있어서 8억이다 네. 그러면 전부 다 N분의 1 해서 8천만 원씩 네. 나간다 네. 이런 경우가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은 정확하게 있는데 네. 이게 기업체 수가 10개를 해냈는데 아. 이제 순번대로 자르다 보니까 네. 10등이랑 11등이랑 거의 격차가 없어. 아, 네. 이걸 여기서 자르기도 하고 이제 애매한 거죠. 네. 그러면 11등까지 주는 거예요. 아. 대신에 11등까지 주는 거를 뭐 N분의 1을 하든지 네. 아니면 1등부터 뭐 5등까지는 원래대로 나가고 네, 네. 5등부터는 조금 조금씩 비율을 낮춰갖고 아. 낮추든지 해서 네. 무조건 이제 삭감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기 금액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네. 이제 조금 삭감은 되는데 문제는 네. 삭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뭐 최대 해도 한 15% 10%에서 15% 넘어가면 네. 문제는 이제 관리기관에서 그 정도 삭감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될 수는 있죠. 1억을 네. 받아야 되는데 8천만 원 네.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조금 줄여 갖고 목표를 바꿔서 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줄여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삭감이 되는데 만약에 1억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다 짜고 발표를 다 해서 네.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이렇게만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정부 정책상 갑자기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70% 삭감해서 네. 3천만 원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어떤 결과냐면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이라는 그쵸. 자금을 가지고 개발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밖에 없다. 그럼 3천만 원 갖고 내가 지금 1억으로 있어야 이걸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3천만 원 갖고 만들어와. 네.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강요하는 거고. 그럼 또 하나는 야 지금 네가 선정이 됐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축소를 해. 이런 거죠. 네, 그럼 그쵸. 축소를 하면 이건 다시 평가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원래 뭐 이제 이만하나 이제 이렇게 볼펜을 만들고 되는데 네. 3천만 원 갖고는 이게 볼펜이 아니고 이게 볼펜 10만 만드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럼 볼펜 10만 갖고 이제 이거를 네. 만드는 걸로 다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그치.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사업을 하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너무 많이 깎인다. 그러기에는 정부도 되게 그러니까 시행부처도 되게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한 깎인다 하면 15에서 15% 정도 깎인다 볼 수 있고 그 이유로 깎는다고 하는 거는 네. 상호간에 이제 시행하는 기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둘 다 엄청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깎을 수 없다. 그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정부 지원금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좀 네.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네. 되면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까지 선정 과정까지 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굉장히 이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중요합니다. 뭐 이제 뭐 달걀을 낳아야 닭이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닭을 또 키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따야 뭘 할 수 있는 거고 네. 따야 정부 지원금을 따야 내가 이거를 뭐 가지고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할 수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따는 행위도 이제 선정이 받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정부 지원금을 이제 사용할 때 네. 정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제 정부 지원금을 네.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정부 지원금이 진짜 네. 공짜 돈이라고 생각할 거냐? 뭐 그런 네. 많거든요. 공짜 돈, 눈먼 돈이다. 예. 내 주에도 그런 거 많아요. 네. 눈면돈이기 때문에 꼭 사장님들 보면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 네. 사장님들 모임들이 있거든요. 모임들 가면 그런 거 갖고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야, 정부 지원금 이제 업무 네. 사업을 해갖고 이번에 정부 지원금 한 1억 뭐 5천만 원 땄어. 네. 뭐 이렇게 그래? 뭘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사업도 정부 지원
저보다는 땄어. 그래서 이걸로 뭐 우리 이것도 살 거고 저것도 하고 네. 이런 장부도 살 거고 저런 장부도 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없으면 그때 부러운 거지. 그치, 부러워. 저 사람 이런 장부도 사고 저런 네. 장부도 사? 네. 와, 씨, 나는 그 내 돈으로 다 하는데? 그쵸. 아, 씨, 나도 정부 지원 사업 해야겠다. 네. 뭐 이렇게 해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장비 사고 저런 장비를 못 사요. 왜요, 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비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네.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설비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그런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집행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장비 네. 뭐 아까 이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네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 못 사요 전혀. 그리고 뭐 공용차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정부 사업을 위해서 이동이 편리해야 돼 네. 차를 사겠어 네. 못 산단 말이죠. 그것도 못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뭔 가공을 해야 돼 네. 그럼 가공 머신을 사겠다 네. 못 삽니다 그것도. 어떤 진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못 사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페셜하게 뭔가 장비를 만들겠다 이런 없는 장비를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개발로 들어가서 만들 수 있죠. 일반 단순한 것들은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형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과 못 사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나는 그냥 당연히 살 줄 사는 수 있다 생각하고 산 다음에 나중에 네. 이제 뒷감당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야 되는 것과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네. 왜? 그거는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눈먼 돈 그리고 뭐 갚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준 거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 한 3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이런 검수체계 그러니까 이런 정부 사업비를 사용하는 어떤 검수체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그때 뭐 통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네.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기준으로 두고 네. 볼 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으냐. 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짤 때 잘 짜면 돼요. 요즘에 약식으로 사업비를 쓰는 너무 사업비를 너무 세세하게 짜다 보니까 힘들다 네. 해서 네. 약식으로 좀 꾸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이제 사업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짜놓으면 좋아요. 이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만약 사업계획 쓸 때 컴퓨터 사겠다. 뭐 때문에 어떤 재료를 사겠다. 뭐 사겠다 이래갖고 얼마 사겠다 하면 사업계획서 검토 받을 때 이미 검열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아이템과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괜찮아. 선정이 되면 코멘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코멘트에 그렇게 나와요. 뭐 이 사업은 개발 가능성이 높고 네.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에 타당함. 다만 사업비에 보면 뭐 노트북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매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바람.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그게 1차도 걸러지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 확정이 되면 네. 그 사업 계획성은 사업비 심사 그 시험 심사하는 데에서 이미 한 번 다 거친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거기에 사업 계획서에 쓴 내역대로 쓰면 돼요, 그냥. 그거 말고 그 금액 그대로 그 수량 그대로 사면 네. 사업비는 무조건 깔끔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깔끔한데 네. 문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변수가 중간에 많으니까 네.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 쓸 때 조금 더 내가 1년 동안 개발하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생각해서 좀 체계적으로 플랜을 세워놓고 작성하게 되면 그거대로 쓰게 되면 가장 편하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쓰는 기준이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게 바뀌어요.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씨 이렇게 하려는데 A라고 플랜으로 가려했더만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돼서 B 플랜으로 가야겠다. 그럼 B 플랜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한데 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개발한 목표는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다 그냥 이제 개발 목표만 있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유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네. 관리 기간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중기부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거기 또 저 산업부 과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키아트라고 하는 산업부에서도 관리도 하게 되고 케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담당 관리기관들이 있는데 그 관리기관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개발 목표와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러면 이제 과제를 끌고 가는 게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럼 결국 기관에 담당 간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담당 네. 연구원들이. 네. 그분들은 뭔가 이제 바뀌었다 이러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진행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있으니까 무조건 그쪽에다 문의하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면 내가 충분히 알 때까지 네. 이렇게 내가 원래 A 플랜으로 가려고 하다가 B 플랜으로 갈 건데 사업 내용이 이제 좀 바뀌면서 요거 요렇게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거기서 아, 뭐 그 정도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변경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뭐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아, 이런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네. 가이드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되게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보통 이제 사업을 운영이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해요. 그냥 이미 판단 다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돼갖고 다 불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더 크게 나가든지 뭐 이제 뭐 횡령이나 뭐 이제 유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관리기관에. 그럼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증빙 서류. 증빙 서류가 있는데 사업계획 사업비를 쓸 때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돈으로 법인 비용으로 사게 되면 사장님 나 이거 사겠습니다. 또는 자기 사장님이면 이거 사야겠다 이래갖고 회계정산만 필요 회계정산이 필요한 영수증만 챙기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과제를 하게 되면 그 서류들이 많아요. 친 사겠다라고 하는 기한서, 그 다음에 발주서, 또 견적서, 그 다음에 뭐 들어왔을 때는 뭐 거래명서서, 세금기한서, 사진, 이런 증빙서류들이 있는데, 그 증빙서류들을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잘 챙겨야 돼요. 좀 많긴 해요. 그게 원래 네. 사업비를, 정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거가 많고, 네. 조금 이제, 물론 이제 회사 커지면 다 필요합니다. 네. 회사 커지면 경립팀에서 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초기 작업에서는 그런 게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식이라도 그런 그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네. 나중에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요령으로 잘 챙겨주시는 게 좋다. 아, 근데 이게 정부지원금 진짜 저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기준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산성을 댄 걸 아예 못 사더라고요. 그렇죠. 자산성을 못 쓰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촬영이 필요해서 카메라를 사겠다. 안 되더라고 이게. 네. 특수 목적 하는 건 특수 목적이 아니고 일반 네. 카메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맞아요. 편집에 좀 컴퓨터 안 좋아서 컴퓨터 바꾸겠다. 이것도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거 업에는 꼭 필요한 건데도 그런 것도 하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돈을 그럼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네. 종목 업종마다 틀려요. 네. 왜냐면 자 쉽게 두 가지로 표현드릴게요. 네. 하나는 일반 제조, 네. 요식업 제조 아니면 뭐 이제 뭐 만약에 라면을 내가 만들겠다. 네,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라면 쪽은 아니지만 요식업 네, 쪽은 아니지만 네. 라면으로 일단 우리가 흐르지 않을 수 있는 라면이다라고 하면 네, 네. 아니다 라면 조리기라는 걸로 해놓고 네, 내가 네. 저 책에도 보면 라면 조리기로 하는 네. 라면 조리기 아시죠? 네, 네 알죠.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네. 라면 조리는 거. 옛날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라면 조리기가 나왔던 게 이게 한창 할 때 이게 정부 사업 아이템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맨날 이제 끓여야 되는데 집에서 끓여 먹든지 그렇죠. 선택은 편의점 가가지고 사월 먹든지 그쵸, 두 개 하는데 내가 편의점에서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또는 회사에서 식당에서 사발면을 주든지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막 왕창 끓여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고 그쵸. 뭐 개별로 가서 네. 끓여 먹는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게 3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수요하고 니즈하고 맞는 거죠. 네. 맞는데 그럼 이제 그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 네. 일단 기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개발하기 위한 제조업일 경우에 네. 기계 제조업일 경우에 그걸 개발하기 위한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이 필요하다. 도면 제작. 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시뮬레이션비. 네. 그다음에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기계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재료비 다 살 수 있어요. 네. 다 사고 조립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 검사하는 검사 비용. 네. 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라면 소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라면 소재 비용.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비용. 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일반 우리 뭐 이런 기계적 제조 그러니까 요런 이제 어떤 금속 요런 나무 목재 제도 마찬가지. 이 책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책상에는 목재. 네. 그다음에 프레임 재료 이런 것들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걸 만들기 위한 소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난해한 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근데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것도 네.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갖고 뭐 쓸 게 없는 거야. 네, 서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냥 이런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촬영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촬영 그냥 촬영만 한다면 과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만약 블록체인이나 어떤 이런 그쵸. 것들 기반을 넣어가지고 네. 뭔가 시스템 만들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촬영 삼각대도 필요하고 뭐도 네. 하고 뭐 이제 서버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뭐 카메라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내가 집에 가서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다 안 돼. 서버 이런 건 돼요. 서버 랜 선들 이런 거 돼요. 네. 왜? 개발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들고 가서 서버를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정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돼요. 네. 노트북도 예를 들면 그냥 노트북은 안 되잖아요. 내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노트북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단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고사양의 고성능 데스크탑 이제 어디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워낙 그런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소프트웨어 직종에 한해서는 일부 과제들은 노트북도 됩니다. 고사양 노트북.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 산업도 그렇지만 제조업 산업 다 마찬가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특수한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네. 또는 이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기계와 지그 클램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는 필수용품이면 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쪽에서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도 됩니다. 단지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그 구독 요즘 구독으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에 비용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리 결제는 안 되고, 1년치, 2년치가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엄격하지 않나.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지금 그래요. 아까 그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이제 장비, 노트북이나 아니면 서버, 우리가 이런, 일단 우리가 기간 내에만 써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은 다 기간으로 웬만한 임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기금은 아니에요. 임대 비용은 다 지출이 돼요. 단지 그거를 사서 내가 자산화 시키겠다 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그 횡령 같은 걸 한번 들어보면은 라면 조리기 같은 경우에 라면이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돼요. 이거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100개 샀는데 50개는 실험에 쓰고 50개는 그냥 직원들이 끓여 먹었어 그냥 배고파서 그냥 그렇죠. 이런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 참.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횡령일고 횡령으로 증명하느냐 네. 이런 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그 라면을 당근에 팔았어 이러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근에 팔았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건 더 심각해요.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제 네. 더 큰일 나죠. 이게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 네. 근데 만약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거를 네. 누군가가 이제 오늘 몇일 며칠 해가지고 100개 사가지고 50개는 테스트하고 50개는 이제 네. 배고파서 먹었다. 끓여 먹었어. 네. 그 다음날 몇일 며칠 해가지고 또 100개를 네.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 네. 일주일 후가 차분하게 잘 적어놨어. 네. 잘 적어놓는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아. 근데 이제 네. 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네. 입출입 명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쓰게 돼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면 그런 어쨌든 증거 자료가 남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그냥 계획서 있는 대로 쓰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실험적으로 네. 이제 쓰는 게 좋다. 네. 그럼 이제 정부 지원금이 아까 우리가 뭐 유용한 횡령 많이 얘기했지만 또 기업 경영에 독이 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실제 우리가 뭐 FM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네. 이게 정부 사업비를 진짜 FM대로 사용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네, 쓰기가. 네. 실제 FM대로 하라고 하면 진짜 와 이거 너무 쓰기 힘들어요. 네. 진짜 그 돈 1억을 만약에 FM대로 쓴다. 네. 진짜 난리 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부 다 불법으로 써야 돼. 이게 이 말이 네. 아니라 네. 그 FM을 굉장히 관수화해서 뭔가 이제 FM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FM이 선이라는 걸로 딱 돼 있어. 요거 아니면 다 불법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어떤 이제 허용되는 범위들이 네. 있으니 네.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쓰면 돼요. 근데 그 쓰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꼭 이걸 만드는데 네. 이 종이를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뭐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살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관리기관에서는 이게 뭐 나중에 로트로 쓸 수도 있고 네, 뭐 뭐라도 쓸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다 허용을 해줘요. 거기도 막 너무 이제 깐깐하게 뭐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이렇게 탁탁 무자를 자르진 않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범위를 내가 좀 알고 네. 알고 쓰는 게 일단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딱딱하게 만약에 정해진 대로 쓰면 아까 그 오히려 독이 되고 또 힘들어. 그렇죠. 오히려 돈을 못 써갖고 맞죠. 난리가 나. 힘들어. 네, 너무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네.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비는 네. 사업대로 못 쓰고 네. 저거는 저거대로 또 이제 원래 내가 본업은, 그러니까 본업이 제조업이나 어떤 네. 이제 회사에는 회사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불법이 안 되는 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돼. 네. 빨리 처리하면서 내가 이 정부 지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독이 되는 경우만 좀 이제 살펴보자 네.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 경계의 범위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네. 빨리 일을 처리하면 독이 안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독인 건데 예, 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는 뭐 작은 소기업들 네. 이런 하는 행위들 가끔 간혹 하는 행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기 뉴스에서 만약에 세금 얘기 정부 사업 해가지고 범죄 뭐 이런 정부 사업 이제 사건 사고 네.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만들어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안 썼는데 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나한테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줘 한 2,000만 원 발행해주면 네. 내가 수수료로 한 500만 원 네. 줄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1,500만 원 주고 나한테 돌려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완전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심각한 범죄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왜냐하면 정부 사업 아니더라도 나중에 세금 이제 뭐 탈세라고 보기도 그러나 하여튼 나중에 세금 할 때 보면 네. 이걸로 이제 야 내가 이번에 매입이 오잖아요. 매입을 끊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체 다른 기업들끼리는 어느 정도 좀 많이나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건비도 네. 되게 희한한 게 많아요. 인건비도 뭐 내 현금 인건비를 이제 내 직원한테 잡아놓고 많이 잡아놓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하다 놓고 네. 야, 100만 원씩 돌려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연구 수당도 10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는 야, 다시 다 돌려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네. 돈을 갖다가 내한테 누군가 들어온다든지 네.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 이렇게 허위계산서 만든다든지 네. 네. 또는 금액을 더 높이는 거죠. 또 정당하게 사. 내가 이제 장비를 사는데 장비가 뭐 한 5천만 원 돼요. 네. 5천만 원 되는 거를 업체랑 얘기해가지고 야 이거 5천만 원 있으니까 한 7천만 원 만들자 이러고 2천만 원 돌려줘 이런 식 네. 이거로 이제 뭔가 이제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고 이게 실제 나는 뭐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손쉽 뭐 이제 좀 편하게 한다고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서 좀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위들이 네. 이게 이 정부 지원금으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정부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 돈을 달라고 하는 사업? 예. 네.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돼요. 내가 또 오늘 돈을 따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뭐 AI도 놓고 네. 뭐 로봇도 놓고 뭐 했어. 근데 네. 아무리 해도 이거 해준다. 이게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이런 게 들어가야 요즘에 빅데이터 들어가고 그쵸.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네. 뭐가 딴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전혀 맞지는 않는데 정부 사업 따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넣어놔요. 그럼 과연 그게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까? 물론 그게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완성이 돼서 그 정도 높은 단계 수준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회사에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가 아직까지 초기 창업에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도화된 어떤 제조 능력의 어떤 향상보다는 네. 지금 업체와 이제 더 많은 거래처를 띄우고 하는 거 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개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데 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모여 맞지 않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그 모여 맞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서 해서 그걸 만들었다 한들 네. 그걸 과연 운영할 수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나 뭐 메인파워가 되느냐 안 된다 그죠. 그럼 그게 과연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안 되죠. 안 되죠. 오히려 그게 그 회사의 발목을 잡고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걸 따기 위해서 개나 이제 무엇들을 사놨는데 전혀 쓸모없이 나중에 되면 이제 사업 이거 다 창고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 보면 네. 결국 회사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 독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를 잘 독이 안 될 수 있게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끔 잘 쓰고 네. 또 목표를 현실적으로 회사의 목표 내가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네. 그 목표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목표 결과물들이 네. 내가 회사에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거랑 안 맞게 되면 쓰는 돈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다 회사에 독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얘기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거 서류도 쓰기도 어렵고 면접 붙기도 어렵고 네. 힘들게 지원을 따도 이게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 1억을 땄어요 1000만 원 써도 돼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 문제가 있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1억을 받았는데, 네. 9천만 원을 썼다든지, 네. 8천만 원을 썼다든지, 네. 이 정도만 해서 결과가 완성됐다 하면 그건 다 돼요. 상관없어요. 네네네. 나머지 2천만 원 반납하면 돼요. 네네네. 반납하면 되는데, 문제는 네. 이제, 1억을 받았는데 1천만 원을 썼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에 따라 틀려요. 이거를, 1억이나 들 줄 알았는데 1000만 원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9000만 원 반납할게요. 네. 동일한 목표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돌아오면 사업 계획서를 네. 잘못 쓴 거지. 근데 이제 성공을 했다. 목표를 네. 기본 목표를 다 달성했다라고 하면 네. 조금 책임 여하가 덜할 텐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써가지고 달성을 못했다. 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 맞게끔 수행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성실 성공, 네. 성실 성공이 있고 네. 그 말인즉성 성실하게 해서 네. 계획서대로 준하고 해가지고 네. 성공을 했는데 네네. 성실 실패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끔 안 나왔다든지 네네.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좀 더 네. 높아졌다든지 뭐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달성 못하는 네. 게 있어요. 네. 성실 실패. 네. 이까지는 실제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이런 게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성실 성공보다는 성실 실패가 조금 핸디캡이 있겠죠. 그 다음 사업할 때 네. 했는데 실패한 경험 있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성실 실패예요. 불성실 실패는 아까 얘기했죠. 할 의향도 없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천만 원, 1억을 했는데 천만 원 없었다. 그거는 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보이겠지. 또 하나는 천만 원,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썼어. 단지 이게 사업비가 지 맘대로 중문 한 번으로 갔는데 그게 막 5만 대만 들어갔어요. 네. 그 처음부터 그러고 실패를 했어.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달성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따는데 목적이 있었고 네. 이걸 달성할 목적은 없었고 전부 다 네. 유용을 해갖고 네. 애초부터 사기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못 쓴 경우가 네. 다 못 썼는데 그게 실제 다 쓰자고 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에서 네. 태반이를 다 못 쓴 상태죠. 네.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다 못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80% 이상은 다 써야 돼요. 네. 지정된 장소에. 네. 그러니까 그걸 사업 계획서로 한다고 하면 거의 100% 쓰겠죠.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한번 올라타고 나면 중간에 못 멈추죠. 멈추기 어렵죠. 근데 진짜 뭐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는 있죠. 뭐 스스로 이제 힘들겠다라고 드랍 치는 경우도 네. 간혹 가다 있고 또는 이제 그쪽에서 심사를 해보고 이 회사는 좀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해서 중간에 자르는 경우도 이제 신호등처럼 이제 한 연차별 과제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2년차 때만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그래 되면 지금부터 핸드캠을 먹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어렵고 좀 복잡하고 조금은 쉽지 않지만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 정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는 성공에 좀 더 가깝게 가기가 어렵다. 성공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알아야 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회사가 정말 크는데 토양의 양분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안 사용하느니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해봐라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그래서 모든 업체에 보면 사용해라고 해요. 무조건. 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오히려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을 지킨다고 하면 그게 무기가 돼서 좀 네. 지킬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뇌를 향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 사업비도 잘 사용하면 정말 이게 이 기업에 정말 토양이 될 수 있고 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이제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네 제가 하고 있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제 책이 원래 네. 2020년, 2019년 11월에 나왔었어요. 네. 이게 이제 한참 그 책을 내고 이제 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네.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네. 이제 운이 안 좋아가지고 네. 좀 홍보가 안 되고 네. 한 적도 있는데 실제 최근에 다시 좀 이제 그 코로나 풀리면서 네. 다시 조금 강연도 하고 있고 한데. 네. 제 책을 구독하시는, 그러니까 제 책을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네. 독자들이나 또는 뭐 이걸 구독해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정부 사업을 하거나 아니 정부 사업이 아니라 네.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거나 또는 네. 내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사업에 이제 안정성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업을 안정하려면 결국 돈이거든요. 네. 만약에 기업이 자금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에 알고 있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매출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이익과 네. 둘째는 은행권들에 대한 대출, 융자 네.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만드는 이제 자금이 있겠죠. 투자금. 이 세 개인데 이 대출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대출이 말 받는 것도 회사가 능력인데 네. 어쨌든 대출은 상환이기 때문에 이게 그쵸. 많은 많을수록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라고 하는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내가 회사가 점점 더 좋아진 상태에서 높은 가치로 파는 게 더 좋은 거고 네. 결국 이제 내 목적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그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든 시간에 나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접근하기도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회사를 창업할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하면 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신청을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좀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실제 모자라는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해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도 좀 활발하게 해서 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 또는 마중물로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아까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좀 무서운 것도 말씀드렸지만 네. 잘만 사용하면 정말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근데 선정에 대한 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네. 제 책에서는 약간 그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시중에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자는 분들이 시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수탁하는 방법, 종류 이런 책들은 많습니다. 네. 그런 책을 보면서 아마 이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유의사항 이런 게 대해서
강조한 책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코필이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히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정부 지원했던 대안 또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아직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지만 네. 관련 분야 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뭐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도 많고 하니까요. 그쪽 블로그도 이제 이 밑에 나가나요? 네. 나가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기준서로 많이 오셔서 관련된 내용도 주시고 하시면 제가 메일하고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